검사는 상피고인 조국에게 뇌물수수라는 부패한 이미지를 덮어씌우기 위하여 전혀 무고한 피고인 노환중의 전체 인생과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지옥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노환중에게 평생 교육자로 살다 가신 선친의 명예까지 먹칠하게 됐다는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황색 저널리즘에 빠진 하이에나 같은 언론 방송 등에서 불확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뉴스로 보도하며 사건 실체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앵커와 패널들이 방송이나 논설로 무책임하게 유죄를 추단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바람에 수천만에 이르는 국민에 의해 피고인 본인의 전 인격과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은 생을 스스로 포기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의 칭송받아 마땅한 후학들을 위한 성의를 철저히 왜곡시켰습니다. 피고인이 순진하게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 검찰은 오히려 이러한 언론 방송 등을 동력으로 삼아 사건 자체를 조작, 날조하고 공소유지 과정에서도 재차 피고인에 대해서 인격살인적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상피고인 조국을 부패사범으로 엮기 위하여 완전히 무고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의대 교수와 전 가족까지를 천길 무간지옥으로 밀어떨어뜨린 것입니다. 거악 척결을 외치면서 스스로 거악이 된 이 사건 검사는 국민의 알 권리 뒤에 숨어 언론의 자유를 앞세우며 특종에만 눈이 먼 비겁하고 무책임한 뉴스를 마치 엔터테인먼트 쇼처럼 진행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이는 황색 언론 방송과 사실상 공모하여 전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속이고 변호인을 속이고 당사자를 속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선동 조작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돌이켜보면 이 사건 검사들은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토대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신조서를 조작, 날조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는 허위 공문서인 공소장을,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허위 공문서인 각 PPT 자료, 문건 등을 작성, 행사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재차 인격 살해했습니다. 검사의 이와 같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행태는 마음만 먹으면 없는 사건이라도 만들어서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특수통 검사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을 앞세워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만 바라보는 수사를 하겠다는 검사들이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에는 눈 감고 증거 은폐와 훼손, 증거 조작, 날조 등 스스로 거악이 된 것입니다. 검찰은 추상적인 개념인 국민만 바라보며 수사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체적 진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검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일부 국민 여론들과 자신들의 출세만을 생각하여 수사 결과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실체를 덮고 사건 전체를 조작, 날조했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준법 정신도 1도 없습니다. 마치 검사는 스스로 자신들은 법을 집행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지 법이 적용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신들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피고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피고인 노환중 교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라는 완장을 차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수사 기록을 조작, 날조하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과정에서 인격살인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결심 기일인 오늘까지 유죄 판결을 받으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법을 더럽히는 행위고 법과 검찰권을 흉기처럼 사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난도질을 계속하는 행위로 평가돼야 합니다. 실체 없는 이 사건을 사전에 보험성 특혜에서 뇌물로 변질
이라는 구도로 미리 설계하고 사건을 조작, 날조를 기획하고 지휘한 윗선 검사들을 포함하여 사건 조작에 관여한 모든 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무한한 인내심과 노고가 크셨을 재판부 판사님들에게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마무리만 남은 시점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 사건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가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불법적이고 나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어 사건 조작을 설계, 기획, 지휘, 지시, 실행한 검사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검사, 잘나가는 검사로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판결문에서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